안녕하세요. 뭘 하고 있었고 했는지 저도 빨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형들도 그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항상 이제 아미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랬었는데 최근엔 또 호석이 형 열심히 해가지고 또 멋있게 공연까지 하는 것까지 보고 왔었는데 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상 보면 아쉬워 치고 왔는데 숱 자르고 왔어요. 너무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파마하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원래 지금 살면서 파마 두 번째요. 그때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때가 처음이고 오늘이 두 번째인데 할 때마다 뭔가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동그란 거 잠시 말아놨다고 이게 오랫동안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파마해보니까 알겠는 게 이거 멤버들이 한거 이거예요. 다 같이 가지고 한 거가 이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뭔가 마이크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여기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손이 작으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손이 그냥 이렇게 노래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앞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되게 얇은 마이크를 써야 되나 봐요. 저는 손이 작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참 어려워요. 뭔가 태형이 왔네? 태형아 방금 파마하고 왔어. 이거 어떻게 봐지는 거지? 이번에 그래 굿밤 할게. 여러분 다음 주에 태형이 같이 한번 데리고 오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시간 맞으면은 그리고 요즘에 춤을 너무 안 추니까 이제 노래 작업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춤을 안춘 지가 또꽤 되게 오래 진짜로 대머리를 하시려나 이런 궁금하긴 한데 또 너무 속상한 일은 하지 맙시다. 많이 길었죠, 머리.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지금도 들어와 계시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 보면은 너무 많이 지금도 들어와 계시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 보면은 사진 보낸 거예요 저한테 지민아 이거 봐봐 하면서 이게 팬아트라고 하면서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되게 예쁘다 되게 잘 그렸다. 일단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뭐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여러분들이 굳이 근황을 안 물어보도록 제가 다음 주에도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웠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뭐 태영이는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뭐 같이 시간 되면은 나올 수 있는지. 근데 이거는 끊음, 아, 이거 종류가 있구나. 갈게요. 밥 챙겨 드시고 맛있는 거 먹어. 안녕. 그리고 뭐 태영이는 한번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뭐 같이 시간 되면은 나올 수 있는지.